철강을 기반으로 하는 포항 경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포항 경제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주력 산업인 철강업의 경쟁력 회복과 도심 활성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지역 내 총 생산의 50%는 제조업이 차지합니다.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의 90% 이상은 철강 부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업 기반의 포항 경제는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생산성이 정체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장의 원천이었던 독점적인 공급시장과 기술 인력 양성, 수요 기반 등이 약화됐고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독점적 경쟁체제도 무너졌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 인력을 또 수급하는 부분도 좀 여의치 않게 됐을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던 시장들을 빠른 추격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뺏겼는데. 이 같은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역의 주력 산업인 철강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철강과 비철강 등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 체계 구축과 다양한 해외 시장 개척, 도심 활성화 등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한 기업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 학계, 뭐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한꺼번에 올인했을 때만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지역의 자생적인 혁신 시스템을 정비하고 연구개발이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와 금융지원 인프라도 적극 확충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